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김태칸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캐릭터 하나를 이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이 배너 보시면 크아엑스 카트 부밀마을로 간 수 라고 이렇게 배너가 뜹니다. 카톡필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에 크아카트 부밀마을로 간 수가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 크레이지 아키드랑 카트 해가지고 이제 크레이지 아키드 뭐 미션을 하면 카트라이더 신규 캐릭터 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앞전에 뭐 그 버블파이터랑 비슷한 거죠. 네. 아무래도 카트라이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카트라이더 쪽에 붙었습니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카트라이더가 잘 나간 뜻이죠. 일단 이거 수캐릭을 받으려면 뭐 여기 밑에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출석 1일차, 2일차, 3일차, 그 다음에 3일차까지 모두 이벤트 기간 동안 출석 3일차를 모두 완료 시에는 아래 카트라이더 수 캐릭터 쿠폰 받기를 버튼을 클릭해서 카트라이더에서 수 캐릭터 무제한을 만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분께서 3일 동안 출석 체크를 하셔가지고 쿠폰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주신 우리 콩하트 주영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르만드. 자, 쿠폰을 입력할게요. 자, 수캐릭을 본캐에다가 제 계정에 받았고요. 수캐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크아 여신 카트강님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찾아온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신수, 이제 카트레더 속 레이싱의 여신으로 재탄생합니다. 여신수와 함께 즐거운 레이싱을 즐겨보세요 라고 돼있고, 개인전 풀방 1위 RP 루찌 플러스 100% 주고, 팀전 풀방 퍼펙트 승리 RP 루찌는 200%까지 줍니다.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컨트롤 1번 하면은 웃음소리가 나요. 그 다음 컨트롤 2번, 컨트롤 3번, 귀엽네요. 컨트롤 4번, 컨트롤 5번, 약간 아줌마 소리 나냐. 컨트롤 6번, 컨트롤 7번, 아줌마 캐릭 아니에요? 생긴 거는 그래도 아름다운 여신인데 목소리는 아줌마 목소리인데. 8번 뭔가 소리가 캐릭터랑 안 맞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여러분들 캐릭터 한번 드립감이라든가 드립감 어떤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냉정한 평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수 나왔으니까 목도 나오나요? 금도 나오고. 아재들이 지성. 일단 머리는 생각보다 좀 큰 편인데. 그래요? 드립감은요 지금 일단은 잠깐만요, 좀 더 드려볼게요. 약간 에리미 같은데, 에리미 같은 드립감입니다. 캐릭마다 드립감이 있거든요. 근데 회전이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구나. 아, 야, 좀 더 타봅시다. 뭐 빠지는 중.
평탄 것 같아요. 네. 저는 드립감 배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단 뭐 캐릭터 많이 쓰는 거는 보통 배치 다 디즈니. 배치 디즈니 요새 운이 많이 쓰고 곽인 선수가 이제 운이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운이 많이 쓰고 배치 디즈니 운이 그 다음에 뭐 다오도 쓰는 사람 있고 다오는 근데 그렇게 많진 않고요. 난 에린이 드립감 같은데 근데 뭔가 보기가 잘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캐릭터 좀 많이 타봐야 돼요. 아니 최고인데 왜 이렇게 미쳐 붙느냐. 솔직히 대구나 교티는 여러분들 좋아서 쓰는 것보다 그립감이 좋아서 쓰는 것보다 그냥 콘텐츠 때문에 못 쓰는 거지. 약간 옛날에 그 로드마니로 작업할 때처럼 그런 느낌이지. 포인트 많이 쓰니까. 이거 그만해라 이미 이번 한번 교티방 폭파해라고 갑자기 이건 딱 1일 것 같은데 태카니가 이제 이 캐리 스킬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딱 에린이 같아요. 에린이 그니까 이거는 팀전에서는 RP 루치 둘 다 200% 줘요. 근데 뭐 RP 루치 둘 다 200% 같이 주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 저 괜찮죠. 뭐 이 정도면 퍼펙 했으니까 볼게요. 퍼펙 하니까 2373 루치 주네요. 300%까지 포함해서 루치 카드까지 포함해서. 자 이번엔 4륜을 타보겠습니다. 4륜 타고 이제 소캐릭을 적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바이크 탔을 때랑 4륜 탔을 때랑 또 좀 약간 느낌 틀리거든. 자 아무튼간에 이 스캐릭을 여러분들 이런거는 또 받아줘야 돼요. 사실 어쩔 수 없이 크레이지 아키드 들어가서 출석체크 미션 하고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것도 나중에 그 마술 지팡이라던가 다음주 되면 마술 지팡이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다음주쯤 마술 지팡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장 캐릭터 같은 것들은 다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이패스 가능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네, 저도 무장 캐릭터만 해보니까 그 시간에 상관없는 할 때 꿀패가 당한 거예요. 최대한 무장 아이템들은 시장템들, 그 다음에 뭐 핸드봉, 페인트, 그 다음에 아 예 핸드봉, 페인트, 캐릭터, 풀팩, 플라잉팩, 오라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제한 시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이템을 뽑을 때 남들보다 좀 더 쉽게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 유튜브 영상이 그거 있습니다. 그 이온 그립게 막 갈아버리거든요. 아시죠 다들? 네,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이런 캐릭터들을 잘 모았기 때문에 아야 막자 막자 아 진짜 이놈의 막자 진짜 나랑 게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나를 막아. 인테칸 보면 막고 싶냐. 자 아무튼 수캐리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BJ 김태칸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슈 Let me hear say